오늘은 토요일 휴일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양념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 김장하기 전에, 배추 김장하기 전에 쪽박김치를 먼저 해놓고 하려고 이렇게 양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맛깔치게 양념을 다 만들어 놓고 방금 나가서 배추밭에 나가서 배추를 다 따가지고, 나도 모르고 지금 앞마당에 지금 쌓아놨어요. 한끼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감싸서, 양념이 흐르지 않게 감싸서, 이렇게 통에다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쪽파 향도 좋고, 밥반찬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생강을 좋아해서 생강을 좀 많이 넣었어요. 은은하게 생강 향이 좋네요. 이게 삶으면 또 냄새 그닥 안 나요. 갖가지 양념을 텁텁하게 맛있게 넣어서 해서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념이 좀 남았어요. 이 양념은 이 위에다가 싹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쪽파김치 한 통을 담갔습니다. 이렇게 꼭꼭 누르면서 바람을 빼고 꼭꼭 누르면서 달달하게 말아서 오늘 저녁부터 맛있게 만들어진 쪽파김치를 먹겠습니다. 방금 쪽파김치 한 통을 담가 놓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배추가 이렇게 크게 잘 됐어요. 늦게 심어서 걱정을 했더니 생각 외로 잘 커졌네요. 썩지도 않고 잘 커졌네요. 올해 일찍 심은 집들에서는 배추가 썩어서 난리더라고요. 배추 가격도 올랐다고 하네요. 원래 어제 퇴근에 와서 금요일날 저녁에 불을 켜놓고 배추를 수확해서 처절히 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 나니까
저녁 먹고 그냥 자버렸네요. 내일도 시간 나니까 천천히 해야지요. 늦게 심었는데 배추가 엄청 커져서 네 등분 나눈 거 있습니다. 작년 묵은 김치도 네 통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햇김치를 한 두 통 정도 하려고 했더니 근데 아마 한 네 통 넘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배추가 하도 너무 잘 돼가지고 조금 욕심을 부려봤어요. 양념이 남을 것 같네요. 양념이 남으면 무를
무를 좋아하니까 무깍두기나 해먹어야겠네요. 양념을 넉넉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념이 남으면 무깍두기나 해먹어야겠습니다.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둥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3통을 했습니다. 여기 한 통이 넘을 것 같은데.
작년 묵은 김장이 네 통 있어서 올해는 조금 두 통만 하려고 했는데 배추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생각 외로 큰 통으로 다섯 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깔진 양념을 듬뿍 넣고 해서 김장이 엄청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